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잠깐! 구독, 좋아요는 누르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소개팅 MC 문다연입니다. 지난 저희 코인 소개팅 시간에 김PB님과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 또 채굴 잔여량, AI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들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희가 주변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번 코인 소개팅 통해서 코인 투자를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진짜로 해보려고 하니까 막상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투자 쉽게 하자 김PB님과 함께 코인보다는 투자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PB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오늘은 좀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만한 사이트들을 저희가 마구마구 알려드릴 예정인데 총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사이트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코인 소개팅. 우선 이 트레이딩뷰는 암호화폐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뭐 기타 다른 이제 ETF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뭐 외환시장이라든가 원자재 다양한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일단 이 트레이딩뷰는 암호화폐 차트 분석에 굉장히 유용한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막상 익숙해지면 절대 다른 거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대한 뭐 주요 차트 정보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국내에 상장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좀 더 용이하게 보는데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차트는 어디에 검색을 해도 볼 수 있는 게 차트잖아요. 이게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점이 없으면 말씀을 제가 안 드렸겠죠. 일단 편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초단위 봉부터 해서 1년 연봉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의 움직임, 하루간의 움직임, 뭐 4시간 단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캔들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뭐 때로는 간단하게 지금 가격이 현재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간단한 선 형태로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 동향을 간단하게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이키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캔들에서는 상승할 때는 여기 초록색이 나오고 하락했을 때는 빨간색 봉이 나오는데 이 하이키나시는 추세상으로 상승일 때 초록색이 나오고 추세상으로 하락일 때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키나시 차트를 쓰면 시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도 일목요연하게 보이면서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패턴으로 이제 캔들이나 이런 이제 봉 형태에 따라서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표를 들어가면 여기가 또 이제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뭐 HTS, MTS 내지는 다른 차트 보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예를 들면 뭐 어떤 A 증권사라고 하면 A 증권사에서 개발한 지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트레이딩뷰는 약간 집단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라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지표들을 무료 또는 유료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코인 소개팅. 어떤 차트를 좀 다른 사이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트 설정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누가 쓰는 거더라도 여기 다 모여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는 이제 보조 지표로 많이 쓰는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미 여러 사람이 개발한 지표들이 있어요. 한번 저희가 클릭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스토캐스틱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스토캐스틱에 약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자신들이 좀 개발한 트레이더들이 개발한 지표들을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개발을 해놨죠.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보라색 이 라인 구간에서 밖으로 위로 벗어났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보라색 막대 구간을 하방 돌파했을 때는 매수 구간이었었어요.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상승이랑 하락 추세를 잘 반영해주고 있지 않나요? 확실히 좀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표 우리가 설정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잘 정리해둔 거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이렇게 뭐 같은 스토캐스틱이어도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이 개발한 지표를 보면 아예 뭐 바이, 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신호랑 하락 신호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서 알려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이 개발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 다른 사람들이 개발했던 지표들을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이 지표를 안 보고 싶다. 이렇게 X 표시를 해서 지울 수도 있고, 여기 지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검색을 해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지표들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비트코인이 4천만 원 정도 되면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다 메모를 안 해놓으면. 근데 여기서 차트로 이렇게 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메모나 기록을 남길 수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글씨 모양이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글씨를 써주면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메모들도 저희가 남겨볼 수가 있고요. 코인 소개팅. 이렇게 써두면은 잊어먹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4천만 원대 내가 진짜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이 트레이딩뷰에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커뮤니티 설명하기 전에 또 하나 제가 잠깐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갈게또 있어요. 기능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기능인데 아무래도 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크리너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프린터에다가 뭐 넣고 이렇게 딱 복사를 하거나 하면 바로 싹 스캔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배당을 눌러서 배당 소득률이 높은 종목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 뭐 지금 현재 한국 종목 기준으로 뭐 락앤락, 신대양재지, 일성신약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빚이 많이 없는 회사나 아니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창출력이 많이 있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동 비율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리너 기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코노미 캘린더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나 중요한 게또 이제 경제 일정인데 경제 지표 발표하는 일정들도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중요도가 높은 거는 또 따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다가오는 이벤트, 오늘 발표되는 경제 이슈, 내일 발표되는 경제 이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크리너라는 기능 자체는 저는 암호화폐에서도 처음이고 다른 투자를 할 때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기능들이 또 트레이딩뷰에 다 녹아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들도 있을까요? 코인 소개팅.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커뮤니티 기능도 있죠. 커뮤니티 기능이 뭐냐면 그말 그대로 커뮤니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지금 매수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사람들의 고민들을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트레이딩뷰의 커뮤니티 이 탭에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차트에다가 이렇게 쭉쭉 그림도 그려놓고 분석해놓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수 있고 그런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교육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투자할 때좀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놔요. 투자할 때 뭔가 내가 너무 초보자다. 내가 뭔가 이렇게 거래하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 만큼 이런 고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배워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비디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분이 녹화해 놓으신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코인 소개팅. 우리가 투자를 할때 차트를 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도 직접적인 이 기능들이 있지만, 또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데도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설정하는 게또 익숙해지는데 어렵지, 정말 발을 들이면 없으면은 투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또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뷰는 무료로 일단 사용은 다 가능해요. 근데 월에 한만 원대 정도에서 2만 원대 정도가 되면 기능이 훨씬 더 다양해져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스토캐스틱 같은 이런 가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들을 원래는 뭐세 개밖에 못 본다라고 하면 뭐 결제를 했을 때뭐 5개, 10개, 20개 이렇게 볼수 있다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더 추가적으로 풍부하게 이용을 하려면
유료 서비스를 결제를 해야 되고, 이 컴퓨터는 촬영용 컴퓨터라서 저희가 따로 유료 결제를 안 해서 쓰는 건데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거의 오픈이 돼 있고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월에 만원 정도 내고 유료 이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월에 만원 정도 내거나 아니면 안 내고 그냥 무료로 쓰시면은 거의 웬만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다 문제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 커뮤니티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지성.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민하면 더 현명한 방향으로 결정하기가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유료 결제를 통해서 월만 원대면 좀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쓸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고민되실 때는 한번 들어가 보셔서 많은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누르셨죠?